코미 스펠트밀 빵을 집에서 만드는 방법. 건강하고 칼로리가 낮은 빵을 먹고 싶다면 이 맛있는 수제 호밀 스펠트밀 빵을 만들어보자. 아침 식사 또는 간식으로 즐기기에 좋고 섬유질도 풍부한 레시피다. 호밀 빵은 건강을 위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음식이다. 많은 사람이 정제된 밀가루, 전분 및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빵이 우리 몸에 좋을까? 오늘 이 글에서는 집에서 호밀 스펠트밀 빵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정제된 식빵과 달리 이 레시피는 영양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통곡물 성분을 기본 재료로 한다. 호밀과 스펠트밀은 건강을 증진하는 식이 섬유, 산화 방지제 및 비타민 B의 중요한 원천이기도 하다. 홈메이드 호밀 스펠트밀 빵의 이점. 전통적인 밀가루 빵을 대체할 수 있는 레시피들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후회 없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호밀과 스펠트밀로 직접 만든 빵은 아주 건강한 옵션의 하나다. 이 빵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 수 있으며 준비 단계도 매우 간단하다. 무엇보다도 이 음식은 소화가 잘 되고 건강과 체중 모두에 좋은 영양소로 가득하기 때문에 대부분 식단에 포함될 수 있다. 호밀의 이점. 호밀은 정제된 곡물의 대안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음식의 하나다. 영양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음식은 1일 철분 요구량의 최대 18%를 차지하는 높은 수준의 철함량을 보인다. 또한 호밀은 다른 유사한 음식보다 많은 양의 인, 마그네슘, 비타민 B 및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과는 달리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해주므로 혈당이 치솟게 하지 않는다. 특히 호밀에는 다른 곡물에는 함유되어 있지 않은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다. 또 지방이 거의 없으며 1.7% 미만 활성산소와 싸우는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도 제공해준다. 또한 호밀은 다음과 같은 이점도 가져다 준다.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보호한다. 소화를 개선한다. 높은 콜레스테롤과 싸운다. 당뇨병의 위험을 줄인다. 체중 감량을 돕는다. 스펠트밀이 이점. 스펠트밀은 높은 함량의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및 무기질로 유명하다. 일반 밀보다 소화가 쉽고 혈당 지수도 상당히 낮다. 따라서 당뇨병이나 대사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이상적인 식품이다. 이 음식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최대 75%의 탄수화물, 15%의 단백질, 5%의 지방, 풍부한 식이섬유, 비타민 B1과 B2, 칼슘, 마그네슘, 인 및 칼륨과 같은 무기질. 호밀과 마찬가지로 스펠트밀은 몸이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는 아미노산인 리신을 함유하고 있다. 리신은 칼슘 흡수를 개선하고 호르몬을 생성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홈메이드 호밀 스펠트밀 빵 만드는 방법. 홈메이드 호밀 스펠트 빵은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옵션이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수프나 파스타에 곁들여 먹을 수도 있다. 또한 나중에 토스트하기 위해 슬라이스해서 냉동실에 보관해도 좋다. 이 빵을 집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재료 물 1컵 250ml 통호밀 가루 1/2 컵 100g 스펠트밀 가루 2컵 400g 신선하게 바스러뜨린 효모 1큰술 20g 소금 1작은술 7g 준비 과정 먼저 물을 약간 가열하여 35도씨 이하 효모에 뿌린다. 그런 다음 두 밀가루를 큰 그릇에 넣고 잘 섞는다. 혼합물의 중앙에 구멍을 만들어 그 속에 효모와 물을 천천히 부어 넣는다. 이제 모든 재료가 잘 섞일 때까지 강하게 반죽한다. 반죽은 부드럽고 균일해야 한다.
이제 효모가 활성화되고 거품이 생기도록 반죽을 그대로 둔다. 반죽을 공 모양으로 만들고 투명 필름으로 덮어서 건조하고 따뜻한 곳에 보관하자. 오븐을 220C-430F로 예열한다. 반죽 크기가 두 배가 되면 원하는 모양이 될 때까지 다시 반죽한다. 큰 한 덩어리의 빵을 준비하거나 작은 롤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다. 빵을 30분 동안 그대로 둔다. 그런 다음 약 220C로 예열된 오븐에 넣고 25분 동안 그대로 둔다. 원하는 방식으로 구워질 때까지 빵을 살펴보자. 마지막으로 오븐에서 꺼내 식힌 다음 먹으면 된다. 이 홈메이드 홈의 스펠트밀 빵을 꼭 만들어 보자. 이러한 재료의 이점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미 알게 되었으니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빵을 집에서 꼭 시도해 보면 좋을 것이다.